2018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인류의 공동자산이던 생물의 재산권이 인정되고 전통 지식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어떤 생물이 잠재적으로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생물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생물자원 보유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든지 생물 자원을 이용한 무기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물자원 로열티 시대. 생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마존 정글. 지구 전체 생물종의 3분의 1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수천 종의 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아마존 원주민들. 그 중에서도 아샤닌카족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라 불리는 사차인치입니다. 아샤닌카족은 사차인치를 젊음을 지켜주는 불로초라 부릅니다. 바람이 el sachainche es este como se llama importante porque descubrieron mis antepasados para alimentarnos de ella y además esa sachainche en crema es muy útil para las curaciones para enfermedades tanto de señoras. 가스팔 할아버지는 사차인치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잉카 시대부터 재배해온 사차인치는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사차인치 열매는 볶아서 알맹이 그대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아샤닌카족의 건강 비결이 이 열매에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차인치는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확한 사차인치를 가공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먼저 기계를 이용해 사차인치의 껍질을 제거합니다. 잉카 땅콩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열매를 압착해 기름을 짜냅니다. 사차인치 오일은 향기와 맛은 없지만 오메가 성분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사차인치의 기름을 짜내 피부와 머리에 바르는 건 대를 이어 전해온 아샤닌카족의 전통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지식을 강탈하려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한 화장품 회사가 사차인치를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내려하자 원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페루 정부와 원주민이 함께 협회를 조직해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결국 화장품 회사가 특허 등록을 포기했죠. 아샤닌카족의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Nosotros ya sabemos. Nosotros nos estamos organizando, ya estamos organizados y por lo tanto va a ser difícil ahora que quizás nos logren utilizar. ¿No? Y quiero decir, así organizadamente nosotros vamos a defender con fuerza, con nuestro cuerpo, porque sabemos que es nuestro.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생물 해적 행위는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 자리한 바닷가 마을. 조용한 이 마을에 국제적인 분쟁을 불러온 나무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마을 약국이라 부르는 님 나무입니다.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님나무의 가장 큰 효능은 살균 작용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양치질 대신 님가지로 이를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약효 성분을 지녀 기적의 나무로 불리는 님나무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약재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은 잎입니다. 증세에 따라 차로 달여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거나 해열작용을 돕고 습진이나 건선 같은 피부질환 치료에 사용돼 왔습니다. 집집마다 키우는 님나무의 효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bout neem, bamboo. Another name of neem is bamboo. And it cures, destroys intestinal worms and pimples like cough, cold, fever like that. 님나무가 가진 다양한 효능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기업들의 특허를 내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1985년 미국의 그레이스사가 님 오일로 만든 살균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소송을 벌였고 전통 지식에 대한 인도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2000년 특허가 취소됐습니다. 일본의 화장품 회사는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인 자무에서 원료를 추출해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생물 해적 행위로 비난받자 2002년 특허를 자진 철회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샨족의 전통식물 후디아는 식욕 억제제로 개발됐습니다. 샨족이 권리를 주장해 결국 로열티의 일부를 공유하게 됐죠. 인도 코투르 숲의 카니 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을 터전으로 삼은 부족답게 카니족은 식물에 대한 전통 지식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숲에 올라갈 때나 기운이 없을 때 채집해 먹는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르고 파차라는 열매인데요. 이 열매의 효능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르고파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카니족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3만 달러의 보상을 받아냈죠. 아프리카의 라드. 아프리카의 1355 라드. 제라빈이 വേണ്ടി ഞങ്ങൾ ഇന്ത്യയിൽ നിന്ന് 9 പേര് പോയി. 9 പേർക്കും അങ്ങനെ കിട്ടി. 아데 아프리카에 വെച്ച് തന്നെ ഡോളർ ആക്കിയപ്പോൾ $86 ഉണ്ടായിരുന്നു. ഈ $86നെ ബോംബെയിൽ വന്നിട്ട് ഇന്ത്യൻ പൈസ ആക്കിയപ്പോൾ ₹5,320 ഉണ്ടായിരുന്നു. 생물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자 2010년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생물 자원에 접근할 경우 사전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으로 이익을 내면 이를 원산국이나 원주민과 나누도록 한 협약입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4년에 발효된 국제 협약입니다. 각 국가의 유전 자원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상업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취지로 채택되었습니다. 과거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유전 자원을 무상으로 가져다 이용하던 것을 이제는 각 국가의 생물 주권을 인정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나고야 의정서가 시행되면서 추가 로열티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연간 1,083억 원이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물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섬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희귀식물의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7, 8월에 꽃이 피는 갯강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거문도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익으면 꽃대를 잘라 종자를 채취하죠. 갯강화 종자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수장고에 가져가서 호숙실에서 좀 건조한 다음에 정선해가지고 은행에 뱅킹하려고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엔 식물의 DNA까지 보존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이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2009년 야생 식물종을 채집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2,800여 종의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충비기 나무라고 하는 식물이고 꿀풀과 식물입니다. 이렇게 꽃도 예쁘지만 열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향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베개로 만들어서 베기 베고 자기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비기 나무 열매는 해열 작용에 효험이 있어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약 10만 종. 그중 자생 식물이 4,500여 종입니다. 새로운 식물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개체수가 줄어드는 식물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노란 무궁화인 황근.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드물게 자라는 황근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 황근 같은 경우는 무궁화 속이거든요. 무궁화 속 식물 중에서 이제 자생지가 유일하게 이제 알려진 식물 중에 하나죠. 제주도 해안가가 가장 넓은 자생지였지만 해안도로 건설과 같은 개발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식물을 보존하는 방법의 하나는 대량 증식해 복원하는 겁니다. 송악산에 복원된 황근 재배지입니다. 2년 전 제주 시민들이 직접 심은 황근이 이제 꽃을 피울 정도로 자랐습니다. 안정적인 개체군 유지가 가능해지면 황근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멸종 위종을 저희가 대량 증식해서 복원한 거는 이제 황근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전주 물고리풀도 멸종 위종인데 그건 전주시랑 같이 전주 오송제 복원 사업을 저희가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거는 수원시의 칠보산에 칠보치마라고 멸종 위종 식물을 또 저희가 지금 복업 사업을 해서 작년에는 칠보산 같은 경우는 칠보치마가 한 20개 정도 개화를 했는데 올해 200개 개화를 해서 10배 이상 개화를 해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잠재적 가치가 높은 야생 식물을 발굴하고 우리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 우리의 생물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후 우리나라가 어떤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종,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국내외 67만여 점의 식물 표본이 이곳에 보존돼 있죠. 이 종은 사초과에 속하는 큰 청사초인데요. 중국 서쪽 지역의 그 분포지를 갖고 있어서 국내에는 보고 안 돼 있다가 최근 연구진에서 완도, 보길도 그리고 경상남도 낭해에서 그 분포지 확인된 미기록종으로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기록종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생물 자원을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분홍꽃 조개나물은 충남 보령에서 발견된 식물입니다. 우리 생물 자원이 우리 거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언제든지 와서 이걸 활용해버리기 때문에 표본 안에는 표본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중요한 자료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로얄티뿐만 아니라 생물산업으로 확대돼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표본 작업은 생물의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종정부와 함께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서식 정보까지 바코드에 담겨 보관됩니다. 식물을 포함해 국내 자생생물 4만 9천여 종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습니다. 야생식물의 씨앗은 종자은행에 보존됩니다. 이 씨앗들이 품고 있는 효능과 성분을 산업에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자생식물을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뭐 단기다 해도 자생종을 쓰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거가 더 편하니까.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 국내 자생종이 효능이 동일하거나 더 우월하거나 그다음에 쉽게 더 구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뭐 쉽게 구해진다는 게 산에서 캐는 게 아니라 증식까지 가면 그게 문과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우리나라는 의외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생식물에 대한 거에 물량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아직 않으니까. 국내 바이오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원료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입니다. 허베이성 안궈시의 한 마을.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20여 종의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농장의 넓이는 7,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배에 달합니다. 약초 재배는 일반 농사보다 고소득을 보장하죠. 이 농부는 천남성 농사로 연간 3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오 업체가 원하는 약초를 맞춤형으로 재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커촌의 이 농장은 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높은 소득을 올립니다. 另外这个加工了这个马山药，加工了个光条以后，这个也是作为药材也出口东南亚，包括其他国家都出口这个光条这部分。 안궈시의 중약재 시장. 이 지역에서 생산한 약초가 모이는 시장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약재상들이 몰려와 상황을 이루는데요. 값도 싼 편입니다. 이곳의 약재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약재들입니다. 생물의 원산지를 두고 중국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中国有，那韩国也有，那朝鲜都有。像这种呢，它就不是特有了，啊，就是几个国家都有了。中国은 2017년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생물자원 로열티를 0.5%에서 많게는 10%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국내 의약품, 화장품 업체는 원료의 54%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습니다. 2016년도에 환경부를 대표로 해서 중국에 가서 비공식 회의를 한 결과 그때 중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생물 자원의 약 8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접근 허가의 대상이며 이익 공유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자원이 정말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물 자원들을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령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은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약용 작물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는 약용 작물은 50여 종에 불과합니다. 요거 한속단이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종근으로 정식을 하는 거고요. 한속단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용 식물이지만 재배 기술의 부족으로 대량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서 품종을 개량하고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여성 갱년기라든지 어린이 키 성장 이런 쪽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이 없다 보니 중국에서 수입을 전량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경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원 무역 전쟁도 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국내 생산 기반이 없으면은 관련 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2017년 수입한 약용 작물이 1,41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산이 4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품종 개량에 성공해 중국 수입 비중을 크게 낮춘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황입니다. 뿌리를 약용으로 쓰는 식물인데요. 조선 왕실의 보약이었던 경옥골을 만들 때 쓰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황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재배된 걸 보면 조선 왕조 실록에 재배의 방법이나 제조 방법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부터 재배가 된 걸로 생각되고요. 지황은 흔히 증기로 쪄내 숙지황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보감에 숙지황이 신장의 기능을 돕고 혈과 골수의 영양물질을 보충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구별하는 게 그냥 꽃가루를 제가 원하는 꽃가루를 지황의 재배 역사는 길지만 습해에 약하고 뿌리 썩은 병이 잦아 국내 유통량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해 써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연구사들이 품종 개량에 나섰고 결국 우리 땅에 적합한 지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총 11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토강과 다강이 많이 보급됐습니다. 2009년도에 품종 육성이 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 한 10년 정도 보급을 한 상태고요. 국내 지금 한 60% 이상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용 작물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바이오 산업에 활용되려면 유효 성분의 함량이 기준치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지황의 이제 기능 성분은 카탈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지황하고 우리가 만든 품종의 카탈폴 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것이 카탈폴 함량이 중국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약용 작물로 나중에 기능성 식품이나 한약으로 이용할 때 더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작용하는 거죠. 지황은 봄에 종근을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신품종이 보급되면서 지황 재배 농가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량된 다강 품종 밭입니다. 박진관 씨 부부는 6년째 지황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 여보 이거 정말 커요. 많이 굵어졌네. 오. 비가 적당히 내려주면 4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그 굵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 일질은 기대 이상이에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약재다 보니까 제약회사 같은 데 다 계약 재배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황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판로 걱정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이라고 봐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귀농하면서 지황 농사를 선택했지만 처음 3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쓰던 고려지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농사를 잘 지어도 이게 튼실하게 수량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병이나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둑도 높이 할 줄도 몰랐고 비가 많이 와서 예, 또 그래서 또 썩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품종을 바꾼 후 병해충에 잘 견디고 생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모양은 좀 두둑. 박진관 씨에게 지황 농사를 배우러 온 새내기 농부들입니다. 도라지나 이런 것처럼 농가 소득을 올리는 작물로 알려지면서 지황 농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지었어요. 이 멘토님 시키는 대로 해서 배워갖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잘 됐어요. 아직은 지금까지. 저보다 처음 발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지황 배우면서 그때부터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귀농하려고 졸업 후에 배운 다음에 혼자 귀농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품종 국산화에 성공한 지황. 생물 자원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한 미얀마 환경부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2007년부터 생물 자원과 관련해 교류해 왔습니다. 생물 다양성 분야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 이렇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고야 의정서 이후 우리나라는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와 같이 생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바이오베이스 테크놀로지고 블루업바이나나소에 메콩강을 끼고 있는 라오스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풍부한 생물 자원을 활용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Hi, how are you? Yeah, good to see you again. Hey, please. Okay, nice to see you. So, you participate in our, you know, what is that? 라오스 농림부에서 일하는 필락세이 씨가 한국의 연구팀과 함께 생물 자원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간의 탐사를 바탕으로 라오스 생물 다양성 도감이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50회가 넘는 탐사를 통해 한국 연구팀이 처음 찾아낸 생물 자원이 7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은 라오스의 포카오카이라는 국립공원에 가고 있고요. 라오스의 한 중간, 라오스가 되게 긴 나라인데 중간점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그 공원은 1993년도쯤에 그 프로텍트되어 보전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공동연구를 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해서 생물다양성 조사를 이미 끝냈고요.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 활용이 가능한 생물 자원을 찾는 작업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에서 차로 3시간을 달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푸카오쿠아이 국립공원. 총 면적 200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보다 넓은 이곳을 터전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유용한 성분을 가진 야생 생물을 찾아내는 것. 이번 탐사팀의 목적인데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생물 자원 접근에 대해 라오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한 나라입니다. 저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곳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체 영토의 10분의 1이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에 지정될 정도로 천연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 까만 열매 하나 있더라고. 여기. 그거.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거 저거 체질. 식물 탐사에 나선 대학 연구팀이 열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입니다. 히드노 카푸스 속의 식물로서요. 아 여기서는 아마 약재로 사용하는 식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씨하고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원효식 교수팀은 3년째 라오스 식물을 탐사하며 목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파티언스도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가 피고 또 다시 두 개가 나오고 또 두 개씩 나오는 제스네리시라고요.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이 동남아 열대 지방에 굉장히 흔한 그러니까 전 세계 구대륙, 신대륙의 이제 그 열대 지방하고 아열대 지방이 굉장히 흔한 종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발견했는데 아마 신종 후보일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들 그 쓰임에 따라 때론 금보다 귀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식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개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를 좀 넉넉하게 합시다. 넉넉하게 누르게. 양치 식물인 부처소는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로 이용돼 왔죠. 생명력이 뛰어나 신비의 약초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처소는 우리나라 아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모든 소재는 한 나라에서 가져오면 나중에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업계에서 사용하는 많은 소재들 중에 특히 중식장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인근 국가에서 찾아주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중국과 접하고 있는 라오스는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물들의 대체 원료 공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채취한 식물들은 한국으로 가져가 유용 성분을 찾아내는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생물 자원의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이들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죠. 네, come and then we will know more about like example is this tree we can like how we can use for the cosmetic or use for the medicine or use for the anything. Yeah,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유용 생물 자원을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알아낸 전통 지식을 통해 새로운 식물을 접하는 겁니다. 라오스에서 민간 치료사로 일하는 띠양 씨입니다. 만약 아파, 복 아파, 등이. He said is the. So how can we use this? And China, then it to. Tom. Only boy. Oil. Is it with the whole tree? Only they to. 건강용품이요. 오케이. Pretty similar with the gingivera. Right. 생강과 식물인데요. 라오스 분들은 이 식물을 그 저희 위에 그 가스 차고 그럴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뿌리하고 그다음에 잎을 같이 섞어서 차로 만들어서 마신다고 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랜 시간 치료제 역할을 해온 약용 식물입니다. 가벼운 배앓이뿐 아니라 심각한 전염성 질환에도 식물을 이용해 치료해 왔죠.
나고야 의정서 이후 생물 자원에 대한 전통 지식까지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알고 있지만 그 식물들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써 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 식물들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그 100년이고 200년 동안 큰 무리 없이 사용되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약으로 발전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생물 자원, 유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캄보디아 자생식물인 디프테로카푸스 인트리카투스. 원산지와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국내 한 화장품 업체에서 이 식물의 성분을 이용해 미백 화장품을 개발했죠. 국내 연구진이 캄보디아에서 미백 효능이 있는 야생식물을 찾아내 이 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널리 있는 식물이고요. 실제로 그 약용식물이라기보다는 목재로 좀 많이 사용을 했던 물질이고요. 그 추출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멜라닌 생성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오히려 알부티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맺어진 첫 이익 공유 협약. 국내 바이오 기업이 절차를 준수해 해외 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생물 소재 발굴을 위한 협력은 국내에서도 이어집니다. 자생식물 천여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백운산. 지난 6월 이곳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2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9개 나라에서 18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고야 의정서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수입선이라든가 생물을 도입할 때 뭐 일정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변도에서 여러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운터파트를 지금부터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우리의 협력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가까운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I'm working on the Tanzania Wildlife Research Institute. I'm working as a researcher specialized on plants as feed resource for wildlife and livestock. Which is a scientific entity related, attach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about biodiversity of the country. And for that, this kind of activities are very, very interesting for us. 국립생물자원관이 2007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그동안 100여 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다녀갔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한국을 기억하고 원활한 협력이 이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We have been in the program for only 3 years now, 3 or 4 years, and we've seen a lot of good things that are coming from this program, and we hope that in the future this program will continue and expand it into the. 천연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2015년 노벨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중국에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준 투유유 교수. 중국의 고 문헌에서 신약의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흔한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인 아르테미신인을 찾아냈습니다. 오래전 시판된 아스피린의 원료는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주목의 추출물로 만든 항암제, 탁솔. 주목일 때보다 항암제로 만들었을 때 그 가치가 100만 배 이상 상승합니다.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타미플루.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자생식물인 팔각 회양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산지인 그 원료 물질에서 추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중국에서 그때 얘기가 아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원산지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조건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고의 의정서에 대한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그전에는 공유라는 의미가 컸었는데 중국에서 타미플루라는 그 시장 변화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니까 무슨 소리냐, 확실하게 그게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공유 차원에서 그거를 원산지 또는 바로 원생국에 대한 주장이 시작이 된 거죠. 천연물 의약품 시장이 커지면서 생물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한 자생식물들인데요. 최근 연구 중인 벌개미치는 한국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벌개미치라는 식물인데 학명에 아스터 코리안시스라고 한국 코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저희가 그 눈 건강 기능성 식품 원료로 기업에 기술 이전한 식물입니다. 벌개미치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의약품의 원료로도 개발되고 있죠.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이 보관돼 있는 라이브러리. 국내 자생식물 중 식용이 가능한 400여 종의 추출물이 이곳에 보존돼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나 제약회사와 같은 산업계를 위한 자원이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 규모상 독이 있거나 식용할 수 없는 식물을 의약품이나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한 과정까지 그 큰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우리가 어떤 식용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야겠죠. 그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식용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추출물과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도 연구 중입니다. 자생식물인 수염 가래꽃에서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을 찾아냈고 동물 실험에서 증상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수염 가래꽃에서 나온 뭐 플라보노이드류인데 그 성분 중에 하나로 이거는 지금 먹여본 건데 먹여봤을 때에도 보면은 이제 수분 손실량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만 신약으로 개발된다면 로열티를 안겨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 자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바이오 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인데요. 농업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 인삼 열매가 1년에 두 번 맺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또 특히 인건비 문제에서도 중국에서는 싼 인건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대량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나고야 의정서 때문에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키워낸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작지만 효과적으로 유효한 천연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키워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국내 제약회사들도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제약회사는 자생식물인 산꼬리풀을 이용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꼬리풀 같은 경우는 그 이리도이드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동의보감, 중약대사전, 중화본초 등의 산꼬리풀 자체가 천식, 폐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데 착안을 하여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산에서 볼 수 있는 산꼬리풀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꼬리 모양을 닮아 꼬리풀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최대규 씨는 꼬리풀을 대량 재배하는 국내 유일한 농부입니다. 이걸 원료로 쓰는 거예요. 이걸. 애초부터 산에서 채취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 재배를 해본 거지 이제 이 밭에서 재배해서 되나. 한번 뿌리를 내리면 어디에서나 쉽게 자라고 손이 많이 가지 않아 재배 작물로 적합하다는 것을 시험 재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이라면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몇만 평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면은 이게 1년에 수확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심어 놓으면은 네 번 거정은 4년 거정은 수확이 가능한 이런 작물이에요. 초전 투자비는 들어가지만 소득 사업하고 연결이 된다면 해볼 만한 작목이에요. 식물이 바이오 산업의 원료로 쓰이면 그 가치는 수십만 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생 식물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이 식물은 빌레나무인데요.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식물로 연구진이 제주도 곶자왈에서 발굴해냈습니다. 제주도 그 곶자왈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기 나는 그게 잘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식물 벽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실내 공기가 좋아진 걸 체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공기가 약간은 조금 좋아지고 아이들이 기침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빌레나무를 발굴해낸 연구진들은 대량 보급을 위해 농가와 연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물, 그건 자생식물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새로운 식물의 재배는 자생식물 종밖에 없어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목말라하고 있어요. 꼭 먹거리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희 대량 보급할 수 있는 식물이 컨텐츠만 있다면 농가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생물이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국내 농업과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